자, 제 강좌는 뒤로 갈수록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 뒤에만 오시지 마시고, 네, 쭉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가장 첫 번째, 보이싱 부분, 보이싱 골격 잡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서 지금 그전 코드, E마이너로 끝났죠, 오른손이. E마이너. 7을 잡았는데 E마이너에서 C로 갈때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E마이너에서 C로 갈때 나는 멜로디를 부각시키고 싶다. 그러면 C를 이렇게 멜로디를 탑노트, 멜로디가 뭐죠? 도예요. 이렇게 잡는 거고 E마이너에서 좀 전에 그전 코드 E마이너/D 코드에서 C로 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E마이너/D에서 C를 또 어떻게 갈 수가 있죠? 솔도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E마이너/D에서 C를 또 어떻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도미솔로 갈수 있죠. 다시 말해서 세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E마이너/D 어딘지 아시죠? 여기서 나의 하고 멜로디를 부각시켜서 멜로디를 탑노트로 놓을 수도 있고 내 모든 건 나의 하고 멜로디 도보다 살짝 위에서 어서 오세요 이마양님 반갑습니다. 멜로디 기존으로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 탑노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E마이너/D에서 네, 어서 오세요, 성경 리딩. 네, C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갑니다. 1마디, 두 박자씩. 지금 뭘 하고 있냐? 보이싱 골격 잡기. 네, 모든 저는 요 정도로 갈게요. C 코드를 솔도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A 마이너 3. 다시 말해서 보이싱을 잡을 때 코드를 진행시킬 때요 코드마다 다 멜로디 탑노트로 놓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코드는 멜로디 기준으로 해서 멜로디 보다 약간 밑에서 위치하기도 하고 어떤 코드는 멜로디 기준으로 해서 멜로디 보다 살짝 3도나 뭐 살짝 몇도 위로 포지션을 가기도 해요. 어떤 코드는 멜로디랑 맞춰지기도 해요. 탑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밑으로 갔다가 맞춰지기도 하고 위로 갔다가 맞춰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드와 코드 사이는 기본적으로 가깝게 진행을 하는데 가깝게 진행한다는 근접 진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접 진행을 하면서 멜로디 음을 코드마다 탑노트로 놓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곡을 모를 때는 사람 회중들이 이 곡이 너무 생소하다. 그럴 때는 멜로디 무조건 탑노트로 놓고 멜로디를 다 부각시켜야 되겠죠. 이걸 다 섞어서 보이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넷째 줄에서 자, 여기서 사마음을 벗어난 디미니시 코드가 나왔죠. 여러분들 디미니시 코드 다 아시나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 코드를 기준으로 C 디미니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디미니시는 무슨 X 코드라고 할게 어떤 코드 X 디미니시 DIM 이렇게 써져 있으면요 마이너 코드에서 출발하세요. 그러니까 C 디미니시다 그러면 반주자는 여러분들 딱 C 디미니시다 그러면 디미니시를 바로 다이렉트로 치지 마시고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 C 마이너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C 디미니시로 나와 있다. 그러면 C 마이너. 그렇죠? 마이너는 쉽죠? C 마이너에서 5음을 반음 내려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x 디미니시 코드는 x 마이너에서 5음을 반음 내리면 된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 곡에서 C 샵 디미니시가 두 번 나오죠? 그러면 X 디미니시가 C 샵이죠? C 샵 디미니시예요. 그럼 C 샵 디미니시는 C 샵 마이너 코드를 치는 거야. 이렇게. 자, C 샵 마이너에서 몇 번째 음을 반음 내린다? 다섯 번째 음, 5음. 이렇게. 그래서 개 이름은 C샵 E G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자, 만약에 D 디미니시드라고 나왔으면 D 마이너를 먼저 쳐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5음을 반음 내리시는 거야. 이렇게. 그쵸?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뭐 F 디미니시가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F 마이너, 마이너에서 시작한다. 마이너 3음, F 마이너 치고 5음을 빨리 보고 반음 하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C 샵 디미니시 그 전 코드, 자 C를 이렇게 쳤으면 예배하리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몇째 줄? 하나, 둘, 셋, 넷째 줄 합니다. C 예배하리. 되셨죠? 서스포도 모르시나요? 서스포 정리해 드릴게요. 서스포는 3음 대신 4음을 치는 거예요. D 서스포다 그러면 3음 빼고 4음. D 코드의 3음 뭐죠? 파샵이죠? 파샵 빼고 4음.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 반주를 잘 하시려면은 스케일을 좀 잘 아셔야 돼요. D 스케일, 메이저 스케일 정도는 아시는 게 좋아요. 자, D 서스포 이렇게 서스포 나왔다 그럼 3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D 서스포 그 다음에 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들어가겠습니다. 보이싱을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확장. 자, 이제는 써져 있는 코드가 아니라 거기다가 좀 부가해서 한음 정도를 넣어서 조금 더 익스텐션, 확장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스텝 3, 세 번째는 이제 세븐스 강조법인데 5도 코드는 4도 / 5도로 체인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D 서스포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정직하게 D 서스포로 쳐도 되고요. 아니면 C on D로 쳐도 돼요. 그렇죠? 얘는 세븐스 강조법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쿵쿵쿵쿵 리듬 반주법으로 나가. 그럴 때 서스포가 딱 써져 있는데 그 부분이 후렴 부분이나 클라이막스 부분이야. 이 부분에선 어디일까요? 클라이막스 부분은 어떤 한 파트, 송폼의 한 파트와 한 파트를 이어주는 어떤 브릿지 되는 마디가 클라이막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A-끝 마디. 예배하리. 여기를 그냥 서스포로 레솔라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은 더블링 옥타브로 치시면은 풍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서스포는 옥타브 더블링으로 또 친다. 어느 때 리듬으로 들어가고 포인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그래서 예. 되셨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기탑으로 서스퍼 부분을 때려주고 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에서 중요한 코드 진행은 하행 진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 조금 더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보이싱 가지고 좀 정적으로 골격을 잡았고요. 자, 이제 fill in 넣을게요. 주법이나 fill in을 넣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제일 관심사죠? 어떤 거를 넣냐? 코드는 됐고, 코드 사이에 뭘 넣느냐, 그쵸?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백을 즐기셔야 해요. 여백을 인조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음악적으로 봐도 그게 옳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영적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여백, 쉼표도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뭐 몽땅 그냥 다안 치고 있으면 그렇지만 여백, 쉼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음악 가운데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음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음을 딱 넣었을 때그 듣는 이의 마음을 음악으로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넣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움직여 볼때 코드와 코드 사이에 뭔가를 넣는 거를 fill in이라고 하죠. 그럼 fill in을 넣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요. 멜로디, 여백과 멜로디, 밀집을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멜로디가 모여 있고 멜로디가 잠시 쉬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꼭 필인을 멜로디의 여백에 넣지는 않아요. 멜로디가 이렇게 진행될 때도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은 멜로디 여백이다. 자, 그다음에 자, 4비트를 리듬을 칠때 여러분 그 4분의 4박자 리듬을 잡을 때요. 이렇게 잡고 치죠. 그렇죠? 한 박자씩 이렇게 했죠. 네 모든 거 이렇게 치죠. 그런데 제 페달을 떼고 이제 쳤어요. 근데 그 4비트를 부드럽게 치는 방법. 그러니까 리듬인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탑 노트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반부나 버스 부분이나 후렴이 아니라 뭔가 박자감은 주고 싶은데 너무 리듬이지 않게 들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치냐면요. 첫째 줄 G를 탑노트 지속 가기. 버비트 탑노트 지속 주법. 이렇게 전반부 같은 부분에서 좀 리듬, 박자감을 주고 싶은데 너무 왜 반주를 너무 딱딱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쵸? 들리세요? 2, 4는 탑노트를 누르면서 작지만 큰 차이.
되셨죠? 자, 이제 점점점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나갑니다. 자, 이제 엔딩하기. 자, 마무리하기, 엔딩하기. 여러분들, 엔딩이 화려하면 예배 완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엔딩은 끝났는 듯 마는 듯 깔끔하게 끝나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주의 이 곡으로 쭉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이 가사 너무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여러분들 저도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내 모든 건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반주자, 그런 예배하는 반주자가 정말 계속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딸 아이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훌륭을 전공을 해요. 잠시 방학에 나왔어요. 그래서 좀 같이 찬양하는데 좀 같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찬양,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네네네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사실은 연습도 안 했어요. 그래서 콘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막 중간에 버벅거리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계신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내가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늘만 코드를 칠 때,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아버지, 그러한 주제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